제우스가 바로 보통 신들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우스의 아버지가 바로 세턴입니다. 근데 세턴은 아주 나쁜 아버지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좀 품격이 낮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잡아먹어요. 그 제우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턴이 그러니까 나쁜 왕이죠. 근데 세턴의 아버지가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바로 가장 첫 하늘신이고 우라노스가 바로 땅의 여신 가이아하고 둘이 신들의 거의 부모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니까 이제는 이것이 동양으로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번역이 돼요. 그래서 천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천왕성이란 말은 서양의 우라노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성까지는 독자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발전했지만 피타고라스 그 우주 오케스트라 못지않게 우리 음양오행 우주도 정교해요. 그런데 천왕성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음양오행 우주론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태극기가 뭡니까? 음양오행 우주론이잖아요. 맞든 틀리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기 중에서 우주론을 상징으로 한 국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해라는 별 하나고 중국은 아까 피타고라스 별 다섯 개 쪽 있잖아요. 아랍 쪽에 가면 뭐 달 모양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기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주론 국기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이쪽에 세계가 다 길은 건괴하고 세계가 다 짧은 곤괴는 아셔야 됩니다. 건곤이라고 하면은 곧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는 전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다. 우리가 축구 이겼을 때 신나서 휘두르는 국기가 바로 우주론이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전 세계 유일한 개천절이라는 공휘를 가지고 있죠. 하늘이 열린 날. 그런 공휘를 가진 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만. 그래서 천왕성이 발견돼서 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왕성은 가장 품격이 높은 신이죠. 근데 이 세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그 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갈릴레이가 저 행성들 달을 발견합니다.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요.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발견해요. 이거 이제 거의 이건 그 근세 때 얘기입니다. 그때 발견해서 넵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넵튠이 바로 이제 서양의 용왕이죠. 바다왕. 그러니까 우리는 해왕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 관측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제 관측은 조금 앞서서 미리 좀 예고프로처럼 얘기하고 다시 갈릴레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레누스가 발견돼서 천왕성으로 번역이 되고 넵튠이 해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플루토가 이제 발견돼서 이건 1930년대 발견됐어요. 이것이 서양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명왕성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왕성의 이제 그 명자가 박다른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자입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씁니다. 예. 이명자입니다. 명왕성 할 때.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저쪽 명왕성이나 저쪽은 진짜 의시시한 이름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케플러 얘기 전에 이제 갈릴레이를 얘기하고서 오늘 강의를 맺어야 되는데 갈릴레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갈릴레이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체망원경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썼던 망원경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이런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도 뭐가 보이냐면은 목성이 이렇게 요만하게 아주 깨알만하게 보이면 옆에 더 작은 네 개의 달이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점처럼 네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그 달이 그것이 갈릴레이가 발견해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그 갈릴레이가 발견한 그 네 개의 달 이름이 바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학술적인 뭐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목성의 달이니까 주피터, 제우스의 달들이잖아요. 평소 제우스가 찝쩍대던 여자들 이름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참 천문학자들이 좀 짓궂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토성도 달이 하나 발견돼요.
근데 토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을 잡아먹는 나쁜 신이란 말이죠. 그 토성의 가장 큰 달 이름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그 타이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입니다. 예. 이 동네는 아주 저 살벌한 동네인 거죠. 태양계 안에서도 저기 토성 동네는 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르크 물은 사연들이 있고 나중에 명왕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행성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명왕성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보기 싫어. 왜냐? 앞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흙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수소나 헬륨 같은 그 유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명왕성이 이게 다시 또 이게 얼음덩어리인지 흙덩어리인지 하여튼 이 목성하고 토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주 천문학자들이 아주 저 뭐라고 합니까? 눈에 가시라고 합니까?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저 쫓아내나고 기다리고 있던 판에 쫓아내려고 하는데 달이 발견됐어요. 이 명왕성이 이게 나름대로 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그 시도가 무산돼요. 아, 그 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쫓냐. 그냥 놔두자 했는데 그 달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또 뭐라고 짓느냐. 케이런이라고 짓습니다. 케이런. 케이런이 여러분들 저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요.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뱃삭을 사람 그 관에 넣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서양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뱃삭을 받는 뱃사공 이름이 케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왕성하고 그 이름하고 아주 어울리는 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비공식적인 겁니다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들은 얘기로는 그 발견한 사람의 부인 이름이 아마 샤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발음하기 따라서는 샤론으로 발음도 되니까 그 얘기 듣고서 아 이제 설거지도 좀 덜 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별자리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우주로는 하여튼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갈릴레이가 목성 달 발견할 때까지가 천문학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된 시기죠. 이 뒷얘기는 제가 그냥 나온 김에 해드린 거고 인간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때 이제 물로 돼 있다, 불로 돼 있다 이런 시대가 있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집대성에서 처음으로 사원소 이론을 내는 거죠. 오늘날은 92원소입니다. 오늘날 우주는 수소부터 우라늄까지 92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부터는 다 인공원소이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